안녕하세요. 저는 호지민 인사대 한국 부산학년 호디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화장에 대해 발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외모 지상주의를 중요시되면서 성형수술, 다이어트, 피부관리, 화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화장은 과연 괜찮을까요? 실제적으로 화장은 꼭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장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개성을 포함하며 학교 앞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화장은 무조건 좋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이 화장을 너무 인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장품의 화학물질은 청소년의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기는 피부가 한창 예민한 시기라서 화장을 많이 하는 것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은 화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화장을 너무 익숙해지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외모가 최고다,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위에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은 화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순수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부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